자, 오늘은 제가 적심을 했습니다. 적심 영상은 뒤에 이어집니다. 자, 어떻게 적심을 했냐면요. 도테랑이라고 하는 그런 에케베리아 속의 아이인데, 적심하지 않았을 때는 아이가 이렇게 한 아이죠. 적심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1년 정도 됐을 때 이런 아이가 돼요. 그래서 적심은 위에 부분을 자른다고 해서 적심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포인트는 물이 말랐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물이 말캉말캉 물줄때 정도의 적심을 하면 좋고 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적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이렇게 말려도 되는데 위에 있는 그 아가야들이 다칠까봐 저는 종이컵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적심하는 과정이 뒤에 이어지는데 하나이 이렇게 해야 원칙이죠. 이 정도로 해야지 100점이에요. 이렇게 적심을 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손질해서 이 종이컵이에요. 종이컵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종이컵에, 왜냐면 바람이 통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그대로 놓음. 이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면 아가야들이 손톱이, 부러지거나 다치면 입장이 하엽이 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심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뿌리가, 지금 이 아이는 제가 보면 뿌리가 나온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뿌리가 나올 때, 비로소 화분에 심어요. 근데 지금은 자른 상태에 심으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 무를 수도 있고 훅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말려요. 꾸덕꾸덕 거의 물 줘도, 그 정도 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가 나오죠. 이럴 때까지 기다려서 이 아이는 종이컵에서 그대로 자랍니다. 제가 종이컵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이런 요령이 생기네요. 10십자를 넣어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입장을 뗀 부분은 벌이냐? 그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입고지 방이에요, 일명.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도테랑도 오늘 날짜를 이렇게 써놉니다. 적심이라고 썼지요. 2000년 3월 9일 적심이라고 써서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명찰을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 이렇게 가면 적심을, 요 아이는 그 정리하고 남은 입장이에요. 요 아이와 요 아이를 이렇게 떼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만이 뿌리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그 입장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렇게. 조금 더 넓게 잡아볼까요? 이제 다른 아이들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입꼬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름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는 적심되어 있잖아요. 2000년 3월 9일 입꼬지라고 되어 있죠. 도테랑이고. 자, 이렇게 해서 적심의 자세한 영상을 제가 지금부터 함께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적심을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남다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농장에 다니면서 고수님들께 배운 적심인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해놓은 것도 있어요. 적심을 하려고 하는데 적심을 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적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외두로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했던 아이가 적심하면 굉장히 풍성해져요. 이렇게. 그리고 요 위에 부분 또 하나의 아이가 있는 거죠. 이래서 이 아이는 그 콜로라타라고 하는 아이고 이 아이는 도테랑인데 똑같이 그 에케베리아 속의 아이들이긴 해요. 그러나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를 적심을 두 아이를 할게요. 제가 먼저 한 아이도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 적심하는데 가장 조건은 여기가 말랑말랑해야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심할 때는 물 주기 직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하면 좋은데요. 자, 적심은 제가 자, 땅에다 여기다 놓고 할까요? 자, 이렇게 놓고 하나, 두개 정도의 칼이 들어갈 수 있는, 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제가 맨 끝에 이렇게, 양쪽을 흔들어서 딱 뗍니다.
이렇게. 그리고 생장점이 살아있다고 하면 고맙게도 이 입꼬지 아이도 태어날 것이고, 이렇게 생장점이 이 아이는 잘 됐네요. 이 아이는 생장점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지나서 아가가 태어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입꼬지로 쓰는 거고, 자, 땅에 제가 놓고, 제가 칼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과일 칼하고, 하나는 이렇게 카타칼이에요. 뭐, 어느 것도 하셔도 좋은데, 소독은 다 해서 준비했고, 이렇게 해서 딱 잡고, 아까 제가 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죠. 그 공간에다 제가 칼을 살짝 넣어서 자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똑 떨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생겼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이 아이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아가들이 몇 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한 아이는 너무 이제 입장까지 다 잘라졌는데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먼저 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생장점이 살아있게, 네, 잘라졌네요. 자, 요거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싹이 나봐야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입꼬지로 쓰는 거고, 적심을 좋은 게 개체수로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심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칼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윗부분으로 넣어 볼게요. 아까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더 윗부분으로 칼을 넣어서 자르면, 자, 이렇게, 이렇게. 오, 잘 됐어요. 이 정도는 돼야만이 요 아이는 요 아이대로 제가 컵에 받쳐서 살리는 거고, 요 아이대로 그대로 두면, 자, 요 부분에서 생장점에서 아이가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어디처럼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렇게. 기다리면서 저희가 얼만큼 풍성해지는지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중간중간에 담지요. 자, 요 아이는 이렇게 놓고, 요 아이들은 아까 해놓은 것 똑같이 요대로 말립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꾸덕꾸덕해서 말리고 뿌리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립니다. 아까 한 아이도 요렇게 해서, 자, 요 아이는 요 아이대로 뿌리가 어느 정도 자른 단면이 꾸덕꾸덕해서 마를 때 넣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적심에 대한, 개체수를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는 적심을 한번 해보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잘라놓은 부분, 그리고 요 아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 이거 너무 잘 됐어요. 해보니까 잘 되네요. 자, 요 아이도 맨 먼저 적심은 어떻게 해요? 물이 줄 때쯤에 하라고 그랬죠. 자, 도테랑이라고 하는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말랑말랑 할 때 정도. 그래서 제가 하나 정도는 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딱 뗍니다. 양옆으로. 이 아이는 조금 생장점이 덜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입꼬지로 쓰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입꼬지 잠깐 말려서 꾸덕꾸덕해서 생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싹이 나봐야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보된 공간에 칼을 쑥 넣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자릅니다. 단면을. 자, 이렇게. 그래서 생장점에서 두 개, 세 개가 나오고, 자, 요것도 잘 됐네요. 자, 끝에는 이렇게 따져요. 그리고 이 아이는 버리는 게 아니고, 요 아이대로 따로 놓으면은 생장점에서 나오는 거고, 이 아이는 컵으로 요렇게 놓고 마르기를 기다리는 거고,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그대로 땅에 올려놨다가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잘라낸 부분에 요 아이. 요 아이는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려요? 요렇게 아이가, 여러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아이는 작년에 제가 적심해서 지금까지 키웠는 아이고,
지금 오늘 적심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써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입장이 떼진 부분이 있잖아요. 입장이 떼진 부분은 제가 어디로 가냐면, 자, 잠시 옮깁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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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여기로, 자, 요렇게 가면 아까 땅 위에다 심으면 아직은 안 됩니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요렇게 쭉 놔요. 그러면 생장점이 살아 있을 때, 생장점에서 이제 뿌리가 나오면 거의 실패 확률이 많아요. 아가가 먼저 나오면 성공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아이가 지금 있는데요. 요 아이 혹시 보이나요? 제가 손으로 가르킨 아이. 이 아이는 불과 제가 작년 가을에 했던 아이예요. 예, 작년 가을에 적심해서 요렇게 나오는 아이. 제가 조금만 돌려볼게요. 요렇게. 자, 요 아이. 작년에 가을에 적심했던 아이이고, 요 아이는 작년 봄에 적심했던 아이이고. 자, 작년 봄에 적심했던 아이. 이렇게 해서 적심하면 풍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적심에 대한 얘기와 적심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한번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봄에 나도 적심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